학생들이 지문을 찍고 있네요. 표정을 보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리포터 혜진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제 지문인데요. 이 지문 속에 제 적성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제 적성, 이 노래하는 가수 맞죠? 즐겁고 유쾌하게 청소년들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북 지역 사회적 기업인데요. 어떤 곳인지 지금 함께 가보시죠.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진로상담교육기관을 찾았습니다.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수업 들으러 왔다고 하는데 네. 어떤 수업 들으러 왔는지 알아요? 진로 같은 진로를 정하는 그런 중요한 수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진로에 대한 수업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냥 학교에서만 간단히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찾아와 보긴 처음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서 듣는다고 했을 때 좀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진로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여기서 적성 검사 같은 거 해보고 진로를 빨리 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업의 세계에 대해 알기 전에 이 사회적 기업에서는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 상담을 위해서 교육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요즘 방학을 맞아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을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아주 특별한 수업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아주 특별하죠. 예. 어떤 특별한 수업인가요? 오늘 우리 중학생도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오늘 아주 중요한 직업 탐색에 대한 여행을 떠날 거예요. 이번 수업은 학생들의 타고난 성향과 재능을 찾고 맞춤형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이 활동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설계하도록 도와준다는데요. 아이들이 실제로 직업의 세계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직업 세계를 모르고 있는 것을 직업 카드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많은 직업을 알고 이해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하는 진로상담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및 민간연구기관과 협약을 맺었고 현재 다양한 영역의 진로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상에 직업카드를 쫙 펼쳐놨는데 어때요? 이 직업들 다 아는 직업들이에요? 아는 직업도 있고 모르는 직업도 있어요. 그래요? 제일 익숙한 직업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제과제빵사 같은 거요. 그럼 평소에 혹시 관심 가졌던 직업 같은 거 있어요? 네, 있어요. 왜? 꿈이 이건가요?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보면서 꾸미는 거 좋아했어요. 학생들은 카드를 활용한 직업 흥미 심리 검사를 통해서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데요. 이 과정은 미국의 직업 심리학자가 연구한 것으로 직업 유형을 알아보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아이들이 10장치 뽑기합니다. 직업 시장놀이를 통해서 마치 상품을 구입하듯이 사서 그 내용에 보면 각각의 코드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직업군에 관심 있고 흥미가 있는지 흥미 검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직업 카드에는 총 6가지의 직업 성격 유형이 적혀 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그 유형에 따른 대표적인 직업을 살펴보고 조언도 듣습니다. 사회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얘기하기 좋아하고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걸 좋아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안정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일수록 좋은 교사나 또 복지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에요. 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학부모님들도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 집중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렇게 직업 적성 검사도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좀 따님이 영어교사 쪽에 좀 더 가깝게 나온다면 네. 되게 영어교사 쪽으로 팍팍 밀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거의 제가 원하는 걸 많이 권했었는데 좀 주입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학년 가면서 확실히 알아가는 것 같아서 적성 검사도 한번 보고 더 열심히 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회적 기업은 학교 폭력을 경험한 엄마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함께 손을 잡고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봉사를 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상담 기관을 만들어서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다 그렇다면 이제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출발해 봅시다.
이렇게 탄생한 진로상담교육기관. 지난 2014년에 충청북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았고 현재는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을 상담해주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적성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간단한 지문검사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향을 알아봅니다. 이 검사를 하면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 건가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는 문장 검사라든지 어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험 보는 것처럼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유전자 지문 적성에 대한 거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많은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로인데요. 이 진로상담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적성검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좀 더 구체적인 적성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자신의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검사를 다 받아봤는데 어때요? 네.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랑 제가 좋아하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잘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잘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하게 나와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 흥미나 적성이랑 그리고 제 희망 직업이랑 일치해가지고 되게 좋았고 지금까지 제가 저랑 잘 맞는 직업을 선택했구나 싶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꿈을 이루고 싶어요. 인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교육 정책에 맞추어 자유학기제 준비를 철저히 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진로인성 코칭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특기를 찾아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형 사회적 기업.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더욱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화이팅!